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소속팀 토트넘에서 제작한 안면 보호 마스크를 착용한다. 안화 골절 수술을 받고도 카타르 월드컵 출전 의지를 불태우며 도하에 입성한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은 첫 훈련에서 얼굴 보호를 위한 마스크를 쓰고 훈련에 참가했다. 카타르 도하의 아레글라 훈련장에 도착한 손흥민은 붉은색 홈 유니폼을 입고 팀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손흥민의 왼쪽 눈 주위는 여전히 부어 있었고 수술 자국도 선명했다. 주장이자 팀 핵심 공격수인 손흥민의 미소가 더해지자 대표팀의 분위기도 밝아졌다. 사진 촬영 뒤 손흥민은 준비해온 검은색 마스크를 꺼내들었다. 토트넘 구단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손흥민의 마스크는 양쪽 볼과 콧등 언저리까지 가리는 형태다. 측면에는 그의 등번호 7번이 흰색으로 새겨져 있었다. 손흥민은 동료들과 가볍게 볼을 주고받으면서도 아직은 어색한 듯 수시로 착용 상태를 조절하기도 했다. 30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에 처음 착용해보는 마스크가 불편했을 텐데도 손흥민은 훈련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손흥민은 자신의 SNS에 단 1% 가능성만 있다며 앞만 보며 달려가겠다며 마스크 투혼을 예고했다. 파울로 벤투 한국 감독은 지난 12일 최종 명단 26명에 손흥민을 포함시켰다. 손흥민이 훈련과 경기를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표팀은 손흥민의 몸 상태를 체크한 후 17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참여를 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벤투 감독은 훈련 초반 15분만 공개하는 등 보안에 신경을 썼다. 이제 우루과이와의 조별리그 H조 1차전 24일 오후 10시까지 남은 시간은 8일이다. 손흥민은 부상 부위가 악화되거나 혹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어 안면 보호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지만 회복 상태에 따라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손흥민은 아직 헤딩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헤딩을 해보지도 않았다. 다만 전력질주 등 뛰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고 말했다.